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3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특위를 열고 발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정한희 기자, 자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언제 열리는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오늘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정이 조금 밀리면서 내일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수사권마저 이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치말살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직접 대응은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윤 총장과 갈등 국면을 만들지 않겠다는 건데 민주당 검개특위 한 위원은 채널A와 통화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빠르면 이번 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반면 야당은 입법 독주라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앞장서 검찰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안간힘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자신의 SNS에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 총장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